이번 사연은 정말 레전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읽어봤는데 진짜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승사자 있다고 믿으시나요? 하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자는 저승사자를 4년에 한 번씩 꼭 만나. 그것도 소름돋게 왜 하필은 또 4년이니? 죽을 사자. 사연자는 이제까지 총 2번을 만났어. 그 저승사자를 만날 때마다 가족 아니면 친척 중 누구 하나는 꼭 돌아가셨어. 자, 이 사연자는 이 저승사자를 보기 전 어느 날 사연자가 너무 몸이 아팠어. 이유 없이 열은 한 38도까지 막 올라가 불고 며칠을 아팠단 말이야. 그렇게 죽다가 살아났어. 이 사연자가 이 며칠 동안 아팠을 때 처음으로 그 저승사자를 봤단 말이야. 누군가가 사연자를 데리고 가려고 꿈에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그 사연자는 처음 그 저승사자를 봤을 때 그게 저승사자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누군지는 잘 몰라. 근데 그 꿈에서 처음 봤을 때 그냥 너무나도 무섭게 생겨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밖에 안 나. 근데 그 무섭게 생긴 그 아저씨가 자꾸 막 이렇게 어디 데리고 가려고, 그 사연자를 막 짐짓 끌고 가려고 막 그래. 사연자는 안 간다 울고 불고 막 난리였단 말이야. 그런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직 그 아이는 때가 아니네, 그만 돌아가소. 그 말을 할머니가 하신 뒤에 그 아저씨가 사연자를 진짜 살기 있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꼭 데리고 가야 된디. 이 할머니가 못 데리고 가고 함께 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어디론가 사라졌어. 그렇게 사연자는 몸이 아프고 몸이 좋아진 뒤 며칠이 흘렀어. 근데 아팠을 때 봤던 그 아저씨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사연자 방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사연자 방에 들어와가지고 사연자를 이렇게 많이 쳐다봐. 많이 쳐다봐.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 그 아저씨가 걸어가요. 사연자는 꿈이었지만, 뭐지? 궁금증이 생겨. 왜 그때 내 꿈에 나타나고 그때 나를 데려가려고 하고 이번에 나를 안 데려가고 왜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어디론가 갈까? 한번 날아가 볼까? 그런 생각으로 그 아저씨 뒤를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 아저씨는 그 사연자가 따라오는 거를 알아. 그 사연자도 아, 아저씨가 눈치를 챘구나, 그거를 느꼈어. 그러지만 그래도 그 아저씨 뒤를 따라갔어. 사연자는 그 아저씨가 어떻게 자기가 따라간 걸 들켰다는 걸 알았냐면, 뒤를 보면서 웃어. 그러면서 또 자기 갈 길을 또 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아저씨가 가고 가고, 사연자는 그래도 뒤를 계속 따라 가는 도중에 가다가 보니까, 오, 여기 많이 본 곳인데? 주위를 이리 딱 둘러보니까 여기가 친척 집이야. 작은아버지 집이란 말이야. 오, 저 남자 왜 저기 작은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야? 골목 저기 구석대기에서 몰래 들이 숨어서 작은아버지 집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잠시 후에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작은아버지랑 같이 나오네, 대문으로. 그래가지고 아, 이건 뭐지?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작은아빠! 따라가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어도 작은 아빠는 그냥 모든 걸다 내려놓은 그런 표정으로 사연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뒤로 그 무섭게 생긴 아저씨 뒤를 따라가려 하는데 잠이 깨물었어. 잠에서 딱깬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겁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사연자가, 아따, 뭔, 별 거지 같은 꿈을 꿨냐. 에이씨. 차야 하면서 생각하고, 난 다시 잠을 잤어. 아침에 딱 눈을 뜬게 집안이 엄청 시끄러. 뭐지? 왜 이리 시끄럽지? 엄마, 무슨 일이 시끄러워요?
아유, 우리 작은아버지 한마음에 돌아가셨다니 얼른 식구는 준비해라. 얼른 식구 준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연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지. 안 풀리겠어. 나가 돼도 그러지. 꿈에서 봤던 그게 현실로 이루어.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버리는데. 그래도 이게 꿈일까 하는 생각으로 사연자가 자기 뺨도 때려보고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례식장으로 가족들이랑 갔다. 갔어. 그때 가고 나서야 이제 작은아버지가 어뜨고 돌아가셨는지 그때서야 들을 수가 있었어.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작은아버지는 원래 직업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일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시는 중에 졸음운전을 하신 거예요. 졸음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박아불고 작은아버지는 차 창문 밖으로 튕겨 나가불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연자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죄책감이 밀려와가지고 미쳐불러 한 거예요. 와, 내가 그때 이게 그 거지 같은 이런 개꿈이 아니라 그냥 작은아버지한테 한번 전화만 드렸어도 이렇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별별 생각이 너무나도 난 거예요. 그렇게 4년이 흘렀단 말이야. 그렇게 사연자는 성인이 되었고 직장을 다니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어느 날 밤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이렇게 TV를 보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팍 돼본 거야. 뭐요? 가갖고 이제 두꺼비 집을 딱 이렇게 만져봤는데 두꺼비 집도 멀쩡해. 그냥 우리 집 여기 사는 원룸만 그냥 이렇게 정전이 됐는갑다 하고 생각하고, 그때는 이제 밤이니까 관리실도 다 끝났을 거 아니야. 다 퇴근하고 없을 거 아니야. 오늘 그냥 일찍 자야 쓰겠다. 일찍 자고 내일 관리실한테 뭐 전화해갖고 말해야 쓰겠다 생각하고, 그날은 평소하고 다르게 일찍 잠을 잤어. 그렇게 그날 밤 4년 전에 봤던 그 저승사자를 4년 만에 다시 또 꿈에서 보게 됐단 말이야. 꿈이었지만 사연자는 너무나도 겁에 질려버렸지. 와, 또 무슨 일로 나를 보러 오지? 나를 보러 왔을까? 무슨 일로 왔냐? 물어보지도 못하지, 당연히. 우리한테 물어보고서 못 물어보지,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기만 하지. 그 검정색 한복을 입은 그 아저씨가 또 사연자 얼굴을 똑바로 뚫어지듯이 쳐다봐.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다가 웃어.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번엔 내가 꼭 막아야지 하며 그 아저씨 뒤를 따라갔어. 한참을 또 그 아저씨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정신으로 이렇게 주위를 봐보니까 뭐야? 여기 우리 집인데? 그렇게 그 사연자는 그 검정색 한복을 입은 그 아저씨가 너무나 무섭다 했잖아. 너무나도 무서운데 괜히 예전 그 4년 전에 겪었던 그 작은아버지 일이 생각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달려가지고 울고 불면서 사정해서 우리 집은 안 된다고 하면서 울고 불고 사정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갑자기 그 아저씨가 안 보이고 하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그 아저씨가 다시 나타났네. 그 뒤에는 사연자의 엄마가 그 아저씨 뒤를 따라서 오고 있는 거야. 사연자는 엄마 하면서 소리 지르고 따라가지 마라 하면서 그 말하고 막 울고 말 몇 마디 나누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아저씨하고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꿈에서 깬 사연자는 벌떡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급하게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받아. 엄마 맞지? 너 이 새벽에 뭔 일이냐? 그때서야 사연자는 마음이 이렇게 별일 없구나. 아, 진짜 다행이다. 엄마는 오히려 사연자를 더 걱정해. 너 뭔 일 있냐? 뭐 이상한 뭐 무슨 일 있어? 오히려 더 걱정을 해줘.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잖아. 그렇게 하고 며칠이 또 지났지. 엄마한테도 다행히 아무 일이 없이 며칠이 흘렀단 말이야. 그렇게 사연자는 평소하고 똑같이 회사 출근을 했고, 그날따라 회사가 엄청 바빴어. 일도 엄청 많이 했고. 근데 희한하게 그날 아빠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한참 바쁘고 다른 분들 눈치도 보이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제 쉬는 시간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지. 아빠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아빠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동안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사연자는 사연 내용에
이렇게 적어줬어.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뭐라고 써야 그때의 제 심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의 제 마음, 사연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그렇게 사연자는 장례식장으로 부인한테 달려가지. 제발 꿈이어라, 꿈, 이거는 꿈이어라. 수천번, 수백번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갔단 말이야. 엄마 역시도 교통사고를 나서 돌아가셨고, 불법 유턴한 차에 박아가지고 작은아버지하고 똑같이 암 유리창을 뚫고 튕겨나가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렇게 또 작은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4년이 흘렀어. 지금이 그 4년째 되는 해고.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 사연자는 이렇게 말했어. 5월이면 뭐야, 가정의 달이잖아. 항상 작은아버지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고 똑같은 5월달에 돌아가셨어. 지금 현재 사연자는 너무나 하루하루가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또 그 꿈에 나타난 검정색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또 나올까봐. 이 사연자의 내용을 전체 다 읽어보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사연 내용에는 저승사자라는 말을 안 적었어. 즉 이거는 사연자는 저승사자를 안 믿고 있다는 소리지. 그런데 본인한테는 그게 매번 똑같은 누군가가 가족을 데려가고,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이번이 4년째 또 되는 해고, 그리고 5월달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 오늘이 3월달이니까. 사연자 역시도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한번 찾아가 봤네. 무당이 하시는 말이, 너 대신에 모든 게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집안이 줄초상이 났고 구출해라. 그렇게 군 날짜가 잡혔다고 해요. 하지만 사연자는 아직도 5월달이라는 그거의 두려움에 너무나 떨고 있어. 마지막에 또마님 제발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마지막에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분한테 또 따로 제가 톡을 드려가지고 또 이런저런 말을 좀 해드렸어요. 이 사연자가 그 무당을 찾아가지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당이 하는 말이 너 대신 벌어진 모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듯이, 원래 이 사연자는 죽을 날짜였어요. 그때가 죽을 날짜인데 그걸 할머니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늘상 사연자한테 나타날 때마다 살기 있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너를 데려가야 되는데 할머니 때문에 못 데려간 거다 눈빛으로 얘기를 한 거지. 자,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